빨리 할 겁니다. 자, 빨리 갑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위드 명사 분사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는요,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뭐인 채로 이런 뜻이에요. 뭐뭐인 채로 또는 여기 나와있죠. 뭐뭐한 상태로. 뭐야? 의미상 주어. 이 명사가 분사인 채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한 번만 더 한다. 갑니다. with 다음에, with 다음에 의미상에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고 분사가 나와요. 아! 이때는 뭐가 나온다? ing가 나와요. 자, with 다음에, 의미상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 나오면 PP가 나옵니다. 헉! 뭐야, 이거 안 움직이고 있나? 자, 여기 나오는 명사가 의미상에 주어면 ing가 나와, 뒤에. 의미상에 목적어면 PP가 나와.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야. 얘는 뭐야? 뭐뭐 당한 채로 이러는 거야. 의미가 약간 다르지? 쫙 보겠습니다. 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분사구문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짧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미나 왔어요.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째려봤습니다. stare at. 미나 came into the room. 방에 왔어요.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째려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everyone이 뭐예요? 의미상이 뭐예요? 의미상이 주어입니다. 왜 의미상 주어죠? 이 애들이 뭐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얘들이 보는 거니까 맞죠? 의미상 주어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는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눈은 were closed. 어? 눈이 뭐야? 감겼다는 얘기죠? still 뭐야? with 자, 뭐야? his eyes. 의미상이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왜 목적어입니까? 여기에 pp가 왔어요. 눈이 감긴 채로. 맞죠? 눈이 감긴 채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냐. 눈이 있잖아. 지가 막 스스로 감기는 게 아니고 뭐야? 뇌의 명령을 받아서 감기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이 나오는 거야. 자, 뭐냐면 여기 신체 부위가 있어요. 신체의 부위가 나오면 PP가 나와. 알겠어요? 자, 신체 부위가 나오면 ing가 나오는 게 아니고 pp가 와야 돼. 왜냐면 신체 부위는 지 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신체 부위는 뭐야? 왜 pp가 와? 뇌의 명령을 받는 거야.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sten to me. She listened to me.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가 내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빛난 채로. 야, 이때는 눈이 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능동으로 나오니까. 자, 이거 봐.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팔은 뭐야? 팔을 팔장 꼈다는 얘기입니다. 팔장 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ith his arms folded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요? Watching movie 영화 봤어요. 그리고 뭐야? 눈물이 근데 뭐야? 흘렀습니다. With tears flowing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